감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텐.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내일 찬 바람이 강해지면서 영동 지역 폭설 우려. 크리스마스에 영하 13도 최강 한파 온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즈원의 징글벨락 드렸습니다 열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내일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영동 지역 폭설 우려 크리스마스에 영하 13도 최강 한파 온다였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날씨가 뭐 그렇게 춥지 않았고 미세먼지도 좀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확 추워지면서 영동 지역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올수 있다고 하고요. 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좋아하기엔 또 너무 많이 눈이 내리니까 이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제대로 한파가 올 예정입니다. 어,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가면. 추위의 고생이니까 집에 다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채팅창에 커플들아 단단히 준비해라. 크크크. <laughs> 기분이가 좋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추우면 어디에 다들 들어가시겠죠. 예 집에 있겠습니까? 음, 저는 뭐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베텐러들은 크리스마스에 집콕하시면서 뭐 베텐 듣고 축구 보고 그리고 골대녀 다시 보기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배텐만의 랭킹을 정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배텐 월드컵날이고요. 배텐 월드컵의 다양한 주제는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돌아오겠고요. 배텐 월드컵은 고릴라 무료고요. 카카오TV로 접속하시면 또 역시 그냥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갑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테네. 베테네 의한. 베테을 위한. 베텐 월드컵. 작업실 이사 때문에 바쁜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입니다 어, 작업실 이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요? 뭐, 이사를 하루 옛날에 하루에 이렇게 딱 뚝딱 하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이사 준비하고 오늘 초벌 이사하고 내일이 본 이사입니다. 초벌 이사요? 고기 굽는 건가요? 아 그렇죠. <laughs> 너무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네. 그 안에 이제 책꽂이. 이렇게 쭉 까는 걸 오늘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책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요? 아, 이서하는 거는 사실 보통 하루에 끝내는 게 국룰인데. 그렇죠. 근데 국룰이죠. 저 항상 그래왔는데 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만화책의 산더미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지금 약간 영혼이 나간 상태로 와가지고 입도 안 돌아가네요. 음 사람 불러서 안 하시나 보네요. 하긴 하는데요. 그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배치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이게 너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일단 네. 사람을 불러서 짐을 싹 빼서 싹 옮긴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정리해가는 게 국룰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이틀에 걸린다 역시 까다로운 사람이네요 만화책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혹시 그렇게 하나요 무엇을 상상해도 음. 그것보다 많은 만화책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만화 대여점보다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이사하면 뭐 먹어요 이삿짐 <laughs>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네. 한국은, 한국은 짜장면이죠 짜장면 안 먹을 거고 아뭘 먹을까요 <laughs> 햄버거 먹자을까요 <먹지> <laughs> 이사하고 햄버거 햄버거는 그, 평상시에도 그치, 드시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 네 음, 피자 음. 어 그도 그 일리네요 그 자고로 이사할 때 먹는 게 이렇게 네 번거롭지 않을 않을 이메뉴로좀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보면 피자 괜찮네요 피자 어허. 자 아무튼 만화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짜 만화박물관 구경 좀 가게 해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예. 네. 뭐 지역은 근처에서 옮기시는 거예요 네 바로 뭐 차로 한1 0분 거리인데요. 그 만화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확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음. 네. 자, 아무튼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칠면조 굽습니까? 이사 간다니까요. 칠면조 <laughs> 제, 안 먹어요? 네, 제 아내하고 둘다 같이 이제 제가 아내가 이사를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음. 굉장히 제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어, 그래요? 아내 어. 아내 기분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그러면 이사만 하세요? 이사 뒷정리 하겠죠. 어. <laughs> 아내와 함께 뭐 소소한 파티? 아내와 함께 만화책 뒷정리. 음. <laughs> 그래서 아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 아우라가 분노의 아우라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잘 보고 있어요. 털키 음. 기대하겠고요. <laughs>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를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될 경우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laughs> 네 이번 주제는요 바로. 크리스마스에 이거 빠지면 섭섭하다. 크리스마스 상징 월드컵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빠지면 너무 섭섭하다 하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후보 발표해 주시죠. 크리스마스에 이거 빠지면 섭섭하다. 크리스마스 상징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러브 액츄얼리. 후보 2. 술 후보 3 케이크 후보 4 캐롤 다음 비조입니다. 후보 5 크리스마스 트리 후보 6흰눈 후보 7나 홀로 집에 후보 8 만원의 선물 오늘 거는 조금 어렵 네요, 그죠? 이게 약간 그 문제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상징이라는 게 음. 그 크리스마스 당일날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크리스마스를 말 그대로 상징하는 상징물을 고르는 겁니까요? 뭡니까? 음. 그냥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네. 너무 이제 그몇 가지로밖에 좁히지 않기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에 이걸 안 하면 너무 섭하다. 어, 섭섭함 지수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 예, 뭐가 없으면 제일 섭섭할지.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좀 서로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어... 만 원의 선물은 그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한 명씩 지정해가지고 그쵸? 나는 누구한테 만 원짜리 선물, 난 누구한테 만 원짜리 선물. 많이 또 비슷한 거. 아, 많이도 같은 느낌인 거죠. 예.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거의 다. 그 음. 모바일 쿠폰으로 대체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네. 운치가 없긴 하지만 많이 좋아하시죠. 없으면 섭섭한 건 애인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있어본 적이 없는 분들인지 그걸 섭섭하다고 하기에는 <laughs> 그 이제 어, 섭섭한 게 아니라 네. 서글픈 거죠. <laughs> 삶이 삶은 네.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laughs> 섭섭한 게 아니라 서운한 거. <laughs> 슬픈 거죠. 예. 네. 어. 자 그러면 어, 크리스마스에 이거 빠지면 섭섭하다. 크리스마스 상징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로 모두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선물같은 영화입니다. 음. 찬성 의견은요. 나홀로 지배의 시대를 끝낸 명작이죠.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이나 와인 한잔 곁들이면서 러브 액츄얼리 보는게 크리스마스 국룰 아닙니까? 슬픔, 기쁨, 따뜻함,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 영화죠 포스터 이미지부터 영화 내용까지 크리스마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음. OST인 All You Need Is Love를 들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반대 의견은요 아직까지 러브 액츄얼리가 크리스마스를 대표할 영화가 되기는 멀었습니다 케빈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음. 사랑도 안 하는데 남의 사랑 얘기를 크리스마스까지 봐서 뭐합니까 예. 음, 여기 뭐다 사랑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이제 남자끼리 오히려 이렇 특히 빌리 맥과 그 매니저의 그렇죠. 이야기는 너무 훈훈하죠 아 너무 훈훈하죠 예. 약간 그 우정의 경기 뭐~ 그렇죠. 케이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냥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말 그러니까 음. 그대로 여러 가지의 이~ 모습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꼭 연인들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영화는 아니죠 예 음. 어쨌든 그 공항에서의 어떤 엔딩씬 그리고 시작씬 음. 이런 대 그~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네네네 네. 영화적으로는 되게 잘 만든 영화고 지금 봐도 뭐 세련되고 그러니까요. 음악 좋고 연기 좋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한 그래도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감독님이 그러니까 뭐 배우들은 바꾸더라도 네네 예. 비슷한 정서로다가 크리스마스 정서로 근데 나홀로 집에 와의 그 어떤 비교 요거는 음. 그냥 논,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음. 음 어떤 취향에 따라 갈릴지 모르겠지만 이형 작가는 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크리스마스 대표하는 영화다 네. 하나 고른다 음. 뭡니까 나올로 집에입니다. 오. 근데 사실 저는 기만자는 기만자. 김한자. 근데 다이하드 1을더 좋아해요. 어? 오. 어? 이거 아, 뭐야? 다이하드 1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끝나거든요. 캐롤린 다음 딱 끝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로 제가 꼽은 게다이아드인데오 역시. 이걸 똑같이 얘기한 사람은 제가 평생에 처음 만나봤어요. 영자라시군요. 잘 <laughs> 이거를 얘기했는데 베텐러들한테 제가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정말요? 아니 무슨 다이아드가 크리스마스 영화냐고. 다이아드 원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완벽하죠. 오늘은 제가 어. 오늘은 제가 좋은 그 어, VIP까지는 아니어도 <laughs> 실버 고객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일과 선거가 없는 거아요 예. 여러분. 좋네요. 아주 고고감성 고고, 아시는 분 많이 없는데. 투도 크리스마스 엔딩이고요. 그죠, 그죠, 그죠. 일단 다이아드 1, 2는 아, 크리스마스 영화예요. 역시 영자를 이거. <laughs> 예, 대단합니다. 역시 오늘 실버 고객 대접해드립니다. 작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골드까지 그러면... 안 가요? 감... 아, 그것도 예, <laughs> 실버. <웃음> 시원하게 쏘시죠, 오늘도 뭐 실버니까. 네, 자, 예, 그렇고 어최등 창의 비겁한 단일화 <laughs> 현장을 봤다.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 후보. 후보 이번은요 술입니다.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술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내는 회사도 많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크리스마스 술 하면 분위기 내려고 와인을 마시죠 적당한 알딸딸함이 크리스마스를 더 느끼게 해줍니다 음. 항상 애인 없는 남자들끼리 술 마신 기억만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술로 버텼습니다 음. 역시 혼술입니다 네. 마음껏 마시고 빨리 자야죠 그래야지 26일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반대 음. 들견은요 어차피 술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리 있죠 오히려 술 좋아하는 분들은 크리스마스에는 안 드시고, 예, 오히려 이제 20한 2일까지, 음. 예, 연말에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친듯이 달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레주가 분들은요, 크리스마스 술 먹으려고 주간으로 따져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주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송년회와 <laughs>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뭐 그렇죠. 이런 파티 주간으로 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그 풍요 속에 빈곤 나는 애인이 없기 때문에 <laughs> 집에 가서 이제 해장하고, 혼, 혼술하거나 해장하거나. 예, 혼술은 <laughs> 너무 서글프니까 보통 안 드시더라고요. 혼자 <laughs> 네. 술만 하시는 건좀 크리스마스. <laughs> 이브에 혼술하고 당일날 이제 해장하고. 네. 어 다음 후보. 후보 사번은요 캐롤입니다. 이맘 때가 되면 각종 음악 사이트에 캐롤들이 상위를 차지하죠. 음. 대표적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있습니다. 찬성 이거는요. 다른 것들은 보거나 느끼기 힘들지만 캐롤만큼은 라디오, 길거리 TV에서도 나왔어요. 잠깐만. 저기 케이크 하나 시잖아요. 어. 어, 후보 3번. 3... 아, 3번을 왜 건너뛰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또 실수를.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케이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산타 모양, 눈 내리는 모양 등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찬성은요. 누가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먹냐고 해도 베이커리마다 예약이 꽉꽉 차 있습니다. 늦으면 음. 먹지도 못해요. 크리스마스 한정 디자인 때문인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겠어 하는 마음에 구매하게 됩니다. 케이크 먹으면서 친구들과 파티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론 전 해본 적이 없긴 합니다만. 반대의견은요 케이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흔, 흔한 아이템 아닙니까 어차피 혼자인데 혼자 케이크 먹으면 뭐하나요 음. 아 케이크 케이크가.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특전 디자인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크를 썩 좋아하진 않아가지고요 제가. 음. 음. 미국은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좀 크게 해 먹는 편인가요, 원래? 검색해 보세요. 나도 모르니까 음. 저거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케이크는 사실은 이제는 뭐 미국이고 한국을 이 떠나서 일본 떠나가지고 다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음. 그뭐부시드 노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일에는 일단 먹는 네. 문화가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웨딩 케이크.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음. 약간 그큰 케이크죠. 큰 케이크. 진짜 음. 큰 케이크 해가지고 막다 가셔서 먹는 거. 그런 거 음. 약간 미국 문화에서 본것 같아요. 한국은 약간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홀 케이크 사도 그냥 좀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네. 느낌이고 음. 팬케이크를 좋아하죠 미국은 아 그런가요? <laughs> 지금 뭐 약간 그 음. 취조하시나요? 아니 그냥 물어봤고 <laughs> 수많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기분이네요. 네. 네. 아무튼 케이크를 많이 파는 건 맞습니다. 네 그죠. 근데 케이크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옛날에좀 있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라고 케이크를 먹었던 기억이서 없어요. 음. 딱히. 늘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그러니까 그리고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케이크를 먹으려면, 네네. 어차피 케이크를 뭐 먹을 땐 보통 당연히 연인끼리 먹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연인끼리 아, 그게... 먹는데, 홀 케이크. 네. 하나를 그냥 놓고 먹으면, 이게 너무 남아요. 아, 그죠. 귀찮아요. 들고 다닐 때 무게가 또안 맞거든요. 남을 리가 없잖아요. 중간을 근데. 베어 먹으면, 예? 나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네. 케이크 같은 건싹다 먹어버리는데 아, 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두 조각을 먹고 오. 이게 다니까 그죠, 그죠 케이크는 저는 그렇게 끝까지 안 먹어요. 네. 왜냐하면 앞에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디저트 개념인 케이크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요즘 은 거의 조각 케이크로 가는 분위 그 대, 대동단결 국룰이기 때문에 홀 케이크는 안 먹죠. 조각 케이크를 음. 그 레스토랑에서 하나 케이크 혹시 있나요? 그래 가지고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오. 전체 홀 케이크 음,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네요.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캐롤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각종 음악 사이트에 캐롤들이 상위를 차지하죠. 대표적으로 머라이 캐리의 온라인 원포 크리스마스 주가 있습니다. 찬성 음. 의견은요. 다른 것들은 보거나 느끼기 힘들지만 캐롤만큼은 라디오 길거리 TV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힘듭니다. 음. 춥고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가 쌓여도 캐롤만 이 있으면 연말 분위기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음흠. 솔직히 집안에만 있는데 점점 추워지고 캐롤이 들리기 시작한다? 아 크리스마스 시작이구나 알수 있죠. 반대 의견은요. 원래는 거리에서도 캐롤이 많이 흘러나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저작권 문제 이후로 캐롤이 잘안 들려서 모르겠네요. 음, 그런가요? 음. 일단 저는 이 캐롤은 크리스마스 상징 네. 그리고 없으면 섭하다 뭐 이걸로 봤을 때도 우승 후보라고 보고.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4강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네. 같이 올라갈 급이 맞는 후보가 없어요. 내 네, 말이요. 조편성이 왜 이래요? 캐롤은 근데 워낙 강력하죠. 왜냐하면... 어이뭐 특정한 시기를 규정 짓는 음악이라는 게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캐롤 외엔 없습니다. 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길거리에서 들리기만 해도 드디어 연말이구나, 12월이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캐롤은 당연히. 11월 중순부터 들어주는 게 제일 좀 좋은 거 같고 맞습니다. 케이크는 아... 일단 탈락할까요? 네, 이종호 작가 KQ는... 읽는 것도 뭐 패션할 추수년이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 네. 전국에 케이크 사랑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술이냐, 러브 액츄얼리냐아 그러니까요. 캐롤을 틀어놓고 술한잔 이게 좋긴 좋은데 음. 어느새부터인가 러브 액츄얼리가 정말 상징으로도 손색없는 영화가 되긴 했거든요. 음.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틀어놓는 어떤 카페를 가면 반드시 빔으로 쏘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됐기 때문에 러브 액츄얼리도 좀 강력하지 않나. 음. 됩니다. 술이라고 봅니다. <laughs> 왜, 네. 그렇죠? 왜, 왜? 러브 척는 올라가 봤자 나홀로지배를견뎌낼 수가 없어요. 어, 뭐, 의미 없는 후보다. 아, 네. 그렇죠. 그 분야에서 그렇죠. 영화 파트에서 네. 약간 절대 간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러브 척는베태과는 이제 감성이 맞지가 않고요. 아, 그렇죠. 네. 음. 아, 근데 뭐 근데 술은 네, 그러면 술은 그래도 다양하게 어. 꼭 와인이나 샴페인이 아니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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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리스마스에 이제 나만을 위해 적시는 사람들 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네. 어떻게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술뭐 좋아십니까? 하술 크리스마스는 좀 달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어. 그 포르투갈 와인 포트 와인 포트 와인. 아 그게 네. 보통 달잖아요. 그게 달죠. 그거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좋아하고 오. 특히 포트 와인 화이트 이거 정말 좋아하고 비싸지도 않고 그죠. 달달하고 그럼 이게 약간 뭐 그렇다고 술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홀짝홀짝 맛있어서 먹다 보면 2 6일에 깨기 딱 좋아요. 세거든요. 좀 세요. 세요. 주정 강화라고 하죠. 제 생체가 날두 와인이라고 하십니다. <laughs> 포르투갈 리콜 날두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트 와인. <laughs> 날강두 와인 아닙니다. 어, 제가 아주 맛있는 포르투갈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는 개인적으로 약간 크리스마스면 뜨거운 정종이긴 하지만 아무튼 정종? 술, 뜨거운 정. 그건 뭐죠? 어떤 느낌이죠? 뜨거운 정종은 왠지 저는 원래 술은 뜨겁게 안 먹는데 음.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제가 약간 뜨겁게 데핀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오. 옛날에 그 뭐랑 같이 드세요? 그냥 먹어요. <laughs> 아니, 정종을 데워서 대표 데워서 그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바람의 검심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주인공 스승이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 먹어봤다가 그 사기 캐 그렇죠.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그 사람. <laughs> 어, 아주 바람의 검심 같애. 주인공보다 나이 아세... 차이 얼마 안나 보이는데 더 세죠? 전설의 스승이 그죠 그죠 어... 그 히코 선생님 그분 때문에 제가 어, 겨울만 되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바람의 검심 분위기랑 어, 그 겨울에. 뜨거운 술을 먹으면서 이게 왜 맛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laughs> 내가 그걸 보면서 학생 때 야, 나중에 어른 되면 나꼭 먹어 봐야지. 그리고선 음... 먹어 보니까 역시나 그 맛이 있더라고. 몸무면 훈훈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술 좋네요. <웃음> <웃음> 캐롤과 술을 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캐롤 1위, 술 2위, 4강 진출입니다. 푸드창에 재팬타운 가서 먹어봤나봐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배드여천 가득고 2부에 비조 대결 해보겠습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의 배송제의 텐줄에서배습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들어마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베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이거 빠지면서 팝하다. 어, 크리스마스 상징 월드컵 뭐가 빠졌을 때 제일 서섭할 것인가. 네. 이거를 남자 둘이서 논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1부에 캐롤과 술이 어, 4강 진출을 했고요. 네. 자, 이제 비조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5번은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음. 길이나 가게에 장식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크리스마스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휘황찬란한 조명과 꼭대기에 달린 금빛 별만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긴 살죠. 음. 어릴 때 조그마한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를 졸라서 샀던 기억이 나네요. 방에 불 끄고 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걸 구경하곤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트리 보고 사진 안 찍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요. 그만큼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죠. 음. 반대 의견은요. 집에서 하면 애물단지가 돼서 밖에 나가야지만 설치되어 있는 트리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밖을 안 나가니 보기도 어렵죠. 어 일리 는 지적이에요. 음, 집에 만들긴 귀찮고. 굉장히 손 많이 가고 철거할 때도 짜증 나고 그렇죠. 타이밍도 어렵고 맞아요. 밖에 나가면 이제 유명한 크리스트리 명소들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웬만한 뭐 쇼핑몰은 다 있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안 가고. 음. 이제 사실 직접 하는건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기출 변형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못 놓지만 그 반짝이의 정서가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이렇게 널어놓는다거나 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깜빡이 전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 뭐, 집 지붕 같은 데 해놓는 스타일이세요? 지붕이요? 예. 너무 그 스킬이 크지 않습니까? <laughs> 저희, 저랑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트리를 해놓게 되면 저희 집개가 거기 꼭실례를 하기 때문에 예예. 그냥 그 반짝이는 전구, 그걸로 분위기만 내는 편이에요. 어... 근데 그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더라고요. 밤에 깼는데 이 거실이 그걸로 알록달록 깜빡깜빡 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연말의 분위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으면 섭섭하고 근데 그죠. 내가 만들자니 되게 좀과거고 과하죠. 과하죠, 과하죠. 예. 네. 자, 아무튼 음. 이거는 뭐 크리스마스의 심볼로서는 상징물로서는 강력하죠. 원탑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육 번은요, 흰 눈입니다. 음. 소복이 쌓인 눈이 크리스마스를 더 감성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를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음. 음. 찬성 의견은요. 산 눈이 있어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눈이 크리스마스에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눈이 와야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끌고 오죠 연인과 까르르 하면서 눈 던지고 눈 위를 뒹구는 모습이 상상되긴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굳이 뭐~ 네. 눈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아, 아버님 아버님들께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럼 눈밭이 좀미끄러서안 좋은데 그렇죠. 네. 반대견은요. 대구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는 기억이 없네요. 음. 막상 눈은 크리스마스와 상관없는 때더 많이 오지 않나요? 왠지 다 늦게 내려가지고 질퍽질퍽 해지는 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음. 대구도 잘안 오는군요. 그 그렇죠. 조산만 안 오는 줄 알았어요. 대구도 안 오죠. 음. 더우니까 또. 아무튼 뭐제 아버 흰 눈은 겨울의 상징인데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가기엔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요즘 특히나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내린 눈이 없어가지고요. 대구에 겨울 갔을 때 상당히 추운 기억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아, 예, 네, 축구 중계할 때도 그랬고 뭐 행사가 있어서 대구 갔을 때 겨울에 가면 분지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부산이랑은 음. 달랐거든요. 건조해서 추운 거라서 눈도 안 오는 게 아닐까요? 오, 어, 긴 근데 겨울에 눈도 안 오는구나. 전 추우니까 네. 당연히 눈 정도는 오는 줄 알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건조한 것 같아요. 그죠 음, 바람이 불고, 어. 음, 알겠습니다.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는데요. 부산은 진짜 안 오죠 눈이. 부산은 사실 그렇죠. 부산 그리고 엄청 춥지가 않잖아요. 네. 그죠그죠한번눈 오면 뉴스, 뉴스에 뜨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 크리스마스날 눈 오는 풍경 이게 되게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이지만 요즘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대구분들이 좀 계시네요. 음. 어, 춥기만 하지 눈안 온다. 산이 구름을 막아준다. 음. 대구에 눈이 오면 진짜 대한민국 전체에 눈이 오는 것이다. <laughs> 어. 빙하기죠. 빙하기. 그런가 보네요. 음.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얀 눈. 네.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느낌은 있는데. 네네네. 하얀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laughs> 그렇죠? 부, 군인들은 일단 최악이고. 아, 그럼요. 눈이 오면은 일단 좀 도로도 마비되고 그럼요. 안 좋은 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산타 업무 부친께서 하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네네. 미안합니다. 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게 보통 한 3, 4년에 한번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월드컵 정도로 오지 않나요? 그죠. 그냥 드문 드문 경험이고, 그리고 모르게 뭐 정말 퐁퐁퐁, 다이아드 1 마지막 엔딩 신 수준으로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만.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어쩔 거예요? 뭐 달라집니까? 아니 그러지 그렇지 뭐 캐롤 나오면 뭐 어쩔 겁니까 저 크리스마스 자체가 뭐 캐롤 어쩔 캐롤 니까 좋은데 하얀면 어머, 어쩔 거예요? 아눈 보면 예쁘잖아요. <laughs>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습니까? 어 참. 에? 요즘엔 눈놀이 찍고 놀면 된다. 음. 다음 후보. 후보집 번은요나 홀로 집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TV에서 방송해 주는 영화죠. 음. 크리스마스 하면 케빈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크리스마스 대표 영화입니다. 음. 찬성의견은요 우리는 케빈과 수십 번을 만났는데 크리스마스마다 만나는 친척이라고 봐야죠 <laughs> 케빈을 안 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오래된 절친을 안 보고 지나치는 느낌이 듭니다 케빈이랑 함께 있으면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10여 년을 지상파 삼사가 1, 2를 번갈아 하면서 했었는데 요즘은 케이블 채널에서 간간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스킨 바르고 소리 지르는 건 다들 해보셨죠? <laughs> 반대 의견은요 나 홀로 에는 너무 슬퍼요 몇 년째 나홀로 집에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라는 이젠 너무 지겹습니다. 네. 음. 불편한 진실. 캐빈도 네. 나이를 많이 먹었고 많이 늦었죠? 결혼도 했고 그렇죠. 돈도 꽤 있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뭐 그리고 홀로 있었던 그 집. 굉장한 부잣집이. 아, 있어요. 굉장하죠. 굉장히 예. 자택 자택. 그렇죠. 저택.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시간 동안 특정한 때가 되면 늘 자기 어렸을 때그 영화가 나오는 거 보면 음. 그컬리 컬킨 님의 인생도 사실은 굉장히 뭐그뒤로 말이 많긴 했지만 네네. 행복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역변의 전설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많이 그래도 정리가 돼 가지고 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laughs> 사람한테 정리가 돼 가지고 뭡니까? 무슨 뭐 통장 정리합니까? 약간 통장 정리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laughs> 아, 네. 예, 이제는 좀뭐 힘들었던 어, 어. 질풍노도의 신기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년은 좀 편안하게 예. 가실 수 있는 분이죠 아직 말년 아니에요. 아, 아직은 어. 예, 중년도 안 되지 않았을까요? 저, 저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희랑? 어, 그런가요? 그럼 중년이구나. 예, 중년이죠, 이제. 그렇고 아, 어, 80년생이래요. 0포티. 0포 어, 영포티. 0포티네. 네, 예. 근데 나 홀로 집에 아성은 사실은 아직 물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 이게 일단 이게 한번 나와주면 일단 그게 영상으로 하면 쏴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서가 달라지는 거같아요 음. 옛날 크리스마스는 확실히 지금 크리스마스 다르거든요. 옛날 크리스마스는 진짜로 약간 트리 밑에 있는 무슨 아빠 선물 좀 까볼 수 있을 것 같고 귤 까가지고 이렇게 이불 속에서 막 이렇게 영화 보는 그런 느낌 옛날 크리스마스. 음. 그거로 바로 저희를 타임슬립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죠. 이. 영어로. 이때만 해도 진짜 미국이 네, 엄청 네. 잘 사는 나라처럼 느껴졌고 아, 지금도 잘 사긴 하지만 그죠, 그죠. 이때 느꼈던 미국의 어떤 와저저 저 나라는 크리스마스 저렇구나. 음. 진짜 부유하구나. 음. 막 이런 미국, 느낌 들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 아니, 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뭘 미국이 뭘 정말 뭐야? 그랬습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한번 네. 미국도 귤 먹나요 물어보셨는데 <laughs> 그래서 오렌지, 먹죠? 오렌지. 먹... 그렇죠. 오렌지 먹죠 오렌지 그렇죠 오렌지 먹겠죠 오렌지 귤은 제주도인데 거기서 귤이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만원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엔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데 부담없는 만원의 선물이 인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서로의 산타가 돼서 선물 주는게 좋지 않나요 나누고 사랑하는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쓸데없는 만원 선물하기가 쓸데없는 만원 선물하기가 가장 재밌죠. 어떤 선물이 나올까 기대도 되고 서로 깔깔 웃으면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음. <laughs> 반대의 결은요.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상대가 날 생각하고 산 선물이라도 별로인 선물을 받으면 괜히 크리스마스가 씁쓸해집니다. 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만원 선물 게임은 네. 정말 게임이고 어, 쓸데 없는 거 선물하기도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재밌죠. 근데 네. 만 원으로 그냥 진짜 유용한 거 해봤자 만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만 원을 주면 되죠. 그렇게. 이걸로 뭐 별로고 자시고 할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쓸데 없는 선물 기억나세요? 뭐요? 받아보신 거 있냐고요? 어 저는 약간 그 강아지 인형 놀이 하는 거. 네. 예. 네. 저희 배텐. <laughs> 그 엠, 연말 MT에서 네네. 쓸데없는 만 원짜리 선물하기 이게 사실상 있었어요? 인싸 우리 메인 작가가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아 어, 인싸 중에 인싸. 예, 이거 인싸들이 하는 게임이라 되게 불편하거든요조 작가님. 예.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거는 강아지 인형 놀이. 네, 정말 불쾌하네요. 불쾌한 게 아니라 뭐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 없어서. 네. <laughs> 어, 저는 굉장히 쓸데없는 선물 받아본 기억이 납니다. 뭐요? 그 모아이 석상 얼굴을 하고 있는 휴지 케이스가 있어요. 음. 코 있는 데서 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예. 예. 아무도 쓸 때가 없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정말 쓸때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laughs> 이거는 인싸들이 하는 거라서 아싸들은 좀 불편하고. 어 그렇군요. 일단 이런 게임 참여자를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만 원을 모으기 어렵고. 만 원을 주, 서로 주고 받으면 어때요? 굳이 <laughs> 만 원끼리 주고받는다. <laughs> 너무 사... 성의 없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사자 같이. 만 원을 주고 뭐0 달러를 좀 모르겠는데. <laughs> 네, 네, 네. 만 원끼리 만 원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단 얘기네. 만 원이랑 천 원짜리 열 장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극에서... 아이 그거 그나마 그게 낫지 만 원대 만 원이 무슨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 아, 거기서 거기죠. 비슷하게 의미 없네요. <laughs> 네. 자, 아! 로또 주고받기 어떠냐고. 어, 너무 괜찮은 희망을 주고받는 거죠. 어, 우리 서로. 꿈과 희망. 그렇죠. 꿈과 희망을 주고받는 거죠. 분쟁 생긴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음. 잘 되면 음. 또 갈라치기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비조 후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리, 흰 눈, 나홀로 지배, 만 원짜리 만이 또 선물. 네. 사강에 진출할 1, 2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 저는 눈에 딱좀 보입니다 두 개가. 예.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 없는 상징. 나홀로 집에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닙니까? 음. 선물은 아무 때나 할수 있어요. 눈은 겨울은 다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크리스마스 트리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걸맞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죠. 뭐 여름날 여름에 무슨 뭐 여름 트리 이런 거안 하잖아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방영된 횟수를 세봐도 몇 번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두 가지가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음. 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네. 트리의 번거로움 이런 걸 떠나서 네네네. 트리를 만들어 놓고 기분이 더러워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철거를 늦게 2월에 해가지고 음. 아유 이것도 한1 0 달만 기다리면 크리스마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그 이제. 예. 좀신물라고 지겨울 때는 있어도. 맞아요. 맞아. 트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그 노동력 혹은 뭐 간단하게 그냥 꺼내기만 해서 불만 켰어도 네네네. 만족감은 확실하죠. 그거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슬퍼지고 이러진 않, 않으니까요. 그렇죠. 뭐 요즘에 또 작은 미니 트리가 있기 때문에 음. 크리스마스 때만 켜고 1년 내내 꺼두면 됩니다. 음. 그것도 괜찮죠. 음. 그리고 나홀로 집에는 음 영화의 대표로서 그렇죠. 러브 액츄얼리도 떨어졌는데. 음. 네. 상평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맞습니다. 우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음. 이제는 21세기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네. 또 2021년, 202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홀로지브가 과연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없으면 섭섭하다 1위를 <laughs>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야이 뒤를 일반 영화가 나올까요? 또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상징 다이아드. 다이아드 <웃음> 너무 엔날리라고것 같아요. 1위 몰라요? 1위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이두 개는 약간 두, 뭐, 둘 중에 뭐가 돼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해리포터 어떨까요? 오 해리포터도 약간 크리스마스에 걸쳐 있죠? 살짝 해리포터도 그 느낌이 있네요. 네. 걸쳐 있는데 사실 크리스마스에 완전 분위기는 아니고 네네네. 걸쳐 있네요. 약간. 네. 하여튼 지금 이제는 슬슬 나 홀로 지배 급의 하나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요. 예. 후, 후대를 일 영화가 나올 때가 됐죠. 자, 그러면 트리 1위 갈까요? 좋습니다. 트리 1위. 나 홀로 집의? 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롤대 나울로즈베의 4강 1 대결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캐롤이냐 나울로즈베냐. 뭐 나울로즈베 영화에도 캐롤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예. 우리 또 캐빈 음. 4강에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겠네요. 어. <웃음> 그래요. <웃음> 저 개인적으로는 캐롤하고 비빌만큼은 아니지 않나. 음. 왜냐하면 캐롤은 모든 곳에 있지만 나홀로 집에는 오직 영화에만 있잖아요. 음. 저는 캐롤은 뭐 12월 초가 되면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라는 그 정서를 온 거리에 뿌려대면서 이렇게 티저 광고처럼 우리 마음속에 불을 댄기는 그런 예. 느낌이기 때문에 캐롤이야말로 사실은 정말로 왕중의 왕이 아닌가 생각해요. 캐롤 올타임 넘버원은 역시 마리아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겠죠? 그거는 익숙한데 개인적인 올타임 넘버원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오래 해 드시지 않았을까요? 오... 아주 익숙하죠. 아주 뭐 너무 익숙하고 올타이 넘버원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마이클 부블레를 좋아해서. 마이클 부블레 어떤? 마이클 부블레 거의 크리스마스 앨범 자체가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오... 정말 최고의 재즈 보컬 아닙니까? 웸도 아니고 마이클 부블레다. 왜 <laughs> 좋아했었죠? 옛날에. 좋아했었죠. 마이클 부블레 휘파람 나오나요? 휘파람 나오는 곡도 많죠. <웃음> <웃음> 꼭,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휘파람 편에는 아니고, 야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캐롤은 아니잖아요, 근데 <laughs> 아니 멀티 캐리가 올타임 넘버원 아니에요? 어 올타 넘버원인데, 아니 뭐죠 개인적인 올타임 넘버원이고 그래야 됩니까? 뭐뭐 뭐. 어, 지금은 공적 언어를 쓰는 날인데, 네. 아 네네네, 네. 갑자기 개인 사기으로어 아, 뭐, <laughs> 언제는 뭐 자기 자신에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라면서요 휘파람 캐롤 간단하게 한수절 가능합니까? 지금요? 예. 음뭐 할까요, 뭐? 어뭐 제일

어떻게 이거 연주도 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올라갑니까? 휘롤 인정합니다라고 지금 면 있고 찢었다. <laughs> 아 천조곡 느낌. 아 네. 타임스퀘어 아, 온것 같았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캐롤이 이렇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텍사스에 울리는 휘파람. 텍사스 가수님 너무 안올리나습니까아 <laughs> 휘파람으로 돈 버는 남자예요,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예. 직업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나우로 집에 올릴까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지금? <laughs> 사람은 이렇게 굴려놓고 <꾸녀럽고. 웃음> 캐롤인가? 캐롤 가야죠. 음... 나홀로집베 아까웠네요. 캐리냐 캐빈이냐? 그러니까요. 음. 캐리 누나죠. 알겠습니다. 캐롤 <laughs> 결승 진출입니다. <laughs> 자나홀로집베가4강에서 탈락하네요. 아 이변입니다. 어. 하필이면 머라이어 리 누나 만나가지고. 이제 a l 이원 w 도 이제 90년대 노래고. 거의 음. 이제 20년 20년이 20년 넘었죠. 25년 된데. 야2 5년은 가까이 돼가네요. 예. 그리고 나홀로 집에도 이제 91년인가 나온 영화니까 30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둘을 이제 대체할 네. 또한 2, 0 30년 갈 뭔가 나올 때는 됐다. 이렇게 <laughs> 봅니다. 그렇죠. 너무 고전이 됐어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자, 휘파람 때문에 졌네요. 굉장히.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은 술대 트리 사강 대결입니다. 아,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뭐 항상 함께 하는 것. 정말 이렇게 더 익숙한 것은 술인데. 예. 또술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트리트못 트리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정말 거슬리고 아 트리 보면 어. 막왜 나무를 저렇게 괴롭혀 화딱지가 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나어눈 부셔 어. 어떻게 난 그... 숙면 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트리가 여기저기 밝혀져 있어서 어떻게 나무 아닌 곳에다가 꾸미는 것도 인정됩니까 특약 사항으로 아니죠 트리인데 오직 나무 그렇죠 오직 예. 살아있는 나무 예아 그런 거라면 너무 어려운데요 음, 음... 그러면은 뭐 술 아닙니까? <laughs> 아 근데 술은 아무리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뭐뭐뭐 뭐, 뭐 에디션 이렇게 해라해 놔도 누가 크리스마 그 술을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겠어요? 다른 어떤 시간대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보고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오야 크리스마스 이리다알수 어, 있지 않습니까? 소주병 트리 무시하네. 크리스마스 초록색 소주병 트리만큼. 어. 그러면 술술 정말... 갈까요? 술 갈까요? <웃음> <웃음> 저는 뭐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트리 같기도 한데요. 상징이니까. 음. 근데 아 근데 또 포트와인 하면 생각하면 또 크리스마스 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음흠. 아 소주병 트리가 저거군요 소주병 트리에다가 그 반짝이 전구 해놓으면 되게 예뻐요. 어, 무시무시한데요? 예. 그둘다 하면 되겠네요. 음. 술과 트리. 스팅 차이야 버번 위스키만 홀짝홀짝 해가지고 말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laughs> 아, 음. 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술 파긴 한데. 네네. 그래도 뭔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라고 하면 좀 트리가 더 걸맞지 않나 싶은데. 요 음. 트리 갈까요? 네. <laughs>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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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입니다리트저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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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유독 부쩍 더 존중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이아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이아드 리그군요. 아 전에 크리스마스 영화 월드컵 할 때. 네. 왁서고 대신에 이종원 작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우리 다이아드 우승 시키는 건데. 왁 기자님이 계셨군요. 아, 아깝다. 자 캐롤 대 트리 크리스마스에 없으면 섭섭한 거. 네. 자 귀로 듣는 것이냐 눈으로 보는 트리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 캐리 누나입니다.

이 어떤 그 물체. <laughs> 그 손끝 왜 그래요? 예. 그것이 있어야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laughs> 아, 네. 눈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laughs> 그죠? 눈도 없고 술도 없고 <laughs> 캐빈도 없어요. 트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캐롤 나오면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죠. 아니면 러블리즈 종소리 들으면 돼요. 야, 썸머 짐글베 노래 아시죠? 그왜 뭐, 그럽니까? 그 노래만 나와면 여름이지만 크리스마스 같으니까 그런 이제 조명 붙은 거 아닙니까? 어, 러블리즈 종소리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예, 그건 좋죠. <laughs> 그데은 <노래는> 좋죠. <laughs> 자 저는 트리라고 보고요 여러분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캐롤 아니면 트리 보내시고요 배성재 텐 크리스마스에 이것 빠지면 매우 서섭하다 크리스마스 상징 월드컵 1위를 발표해 주시죠 크리스마스에 이것 빠지면 섭하다 크리스마스 상징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171표, 캐롤이 220표로 캐롤 승리입니다. 아, 아, 캐롤이 한 50표 차로 네 예, 이겼습니다. 저의 픽이 두 번째로 음. 우승했네요. 제가 오늘 대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laughs> 역시 감사합니다. 예. 확실하게 밀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다이아드와 함께하시고요. <laughs> 자, 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 뵙겠고요. 야한 공부세요.